훌쩍 내놓을래 죽을래 이동철. 아직도 모르겠냐 신태현이 어떤 놈인지. 시방 신태현이는 문제가 아닌게. 잘 들어라 이동철이. 너 슬랩머신으로 한 건 한 거 같은데 몇 번 안 됐구먼. 신태현보다 높은 놈들이 우리를 보내시야. 네가 국회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 네가 또 내 앞에서 잔머리를 굴려보냐. 너희 양도증 안 내놓으면 깜빵 가는 수가 있다. 그래. 깜빵보다 더운 곳에 가도 난 그거는 못 내놓지. 꼬장 부려서 될 일이 아니야 이동철. 저기 여보, 저 여자 누구죠? 글쎄 어딘가 낯이 있긴 한데 안경을 써서 잘 모르겠네. 아까부터 자꾸 당신을 의식하는 것 같던데? 스티브 패커 씨 며느리라는 사람 인사 좀 시켜줘요. 그럼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사장님. 말씀. 그게 무슨 소리야? 법무팀에 급히 전화통화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동철이. 지금 잡혀오고 있답니다. 나요, 무슨 일이야? 뭐야? 우리 태성 약속 어미? 만기일도 안 돼 돌다니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법무팀에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고 보고하는 게? 루머까지? 이봐요, 그런 소문까지 마카오 금융과에 돌기 시작하면 우리 태성 건설이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지 아셔 모르죠? 법무팀장 바꿔! 삐질거리는 것이요. 밥도 안 먹고. 워커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잖아요. 공표를 해야 아빠 얼굴 서냐고. 아, 그래야 네가 딴 생각을 못하지. 이동철이 어디로 보냈어? 으흐, 웃으면서 말해도. 아, 사람들이 보면 너랑 나랑 싸운 줄 알겠다. 웃으면서 말이야. 마이크가 무서운 거야. 마이크 배경이 무서운 거야. 암만 마이크는 아직 황태자 대접을 아닌가. 무서워도 한참 무서운 배경이지. 결국엔 돈이야. 응? 그놈의 돈, 돈. 어미네 애남이. 빨리 말해 아빠. 이동철이 어디 있어? 참말로 죽겠다. 하루 종일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동철이 그놈 집꿈 잡으러 고향 갔어.